정도를 하십니까? 어떻게 동형모의고사를 한번 20번까지 이렇게 쭉 풀어보셨을 때 예, 오는 느낌이 있죠. 아, 여기는 내가 확실하게 알것 같은데 여기는 긴가민가 하고 야, 여기는 내가 답을 못 찾겠다. 그럴 때 여기서 문제를 드린 거는요.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될 내용을 일단 모의고사의 문제에 담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틀린 파트에 대해서 이론적이라도 분명하게 정리를 꼭 해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자, 21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21번과 같이 해갖고요. 틀린 거를 5개 중에서 하나를 찾으려고 그러면 계산을 다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푸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의 요령은 뭐냐면요. 지문을 쓱 들여다봤는데 아, 1번이 유효총소득이고요. 2번이 순소득승수, 그 다음에 3번이 세전현금수지승수, 그 다음에 4번이 부채감당률, 5번이 지분배당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린 게 뭐냐면 순소득승수 있죠. 예, 요거는 우리가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요로 가고요. 여기가 총투자액이라고 그랬었죠. 얘하고의 역수가 뭐냐면 종합자본환원율이죠. 예, 역수니까 여기가 총투자액이고요. 여기가 이제 순영업소득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가 얘가 10이면 얘가 10%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 얘기는 얘가 만약에 1억이고 얘가 10억이면은 1분의 10이니까 10이죠. 그러면 얘가 10억일 때 얘가 1억이니까 10% 나오죠. 그러니까 한쪽이 10일 때는 나머지도 10이 돼야 돼요. 그거는 다른 애들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 우리가 세전현금수지 승수라고 있거든요. 얘는 여기가 세전이 일로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지분 투자액이 되죠. 얘하고의 역수가 뭐냐면 지분 배당률이라고 그래요. 지분 배당률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세전 수익률이에요. 그럼 쟤하고 역수가 되니까요. 여기가 지분 투자액이 되고요. 여기가 세전 현금 수지가 되죠. 여기도 똑같아요. 승수가 만약에 10이잖아요? 그럼 얘가 10%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 지문처럼요, 3번이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10인데, 5번에 지분 배당률이 8%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8%인 애가 틀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10인지 아닌지를 확인만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해설을 준 거죠. 거기 보면은 지분 투자액이 얼마냐면 6억이에요. 그죠? 그런데 세전이 얼마냐면 6천이에요. 그죠? 그럼 6억에 6천이면 10% 나와야겠죠. 그죠? 그러면 뒤집으면은 세전이 6천이고 얘가 6억이면은 얘가 1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21번에서는 그냥 답이 5번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럼 나머지가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 우리가 이 승수를 봤을 때 총소득 승수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효총소득을 쓸 수도 있고 가능총소득을 쓸 수가 있는데 유효총소득이라고 그랬으니까 유효총소득이 여기가 예, 승수를 얼마를 줬냐면 5를 줬어요. 근데 총투자액이 얼마냐면 10억이잖아요. 10억을 5로 나누면 예, 이게 2억이 되겠죠. 2분의 10이니까 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번에 유효총소득은 2억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예, 세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6천하고 4천이죠. 그러면 순소득 승수라는 게 얘가 10억인데 우리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 나온 게 세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전이 6천이고 얘가 4천이란 얘기는 여기서 이걸 빼서 나온 게 이거니까 거꾸로 두개 더해주면 얘가 1억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면 순소득 승수가 10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인데 얘가 1억이니까 그러면 2.5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전에 가셔가지고 계산 문제가 떨어졌을 때 지문을 한번 보세요. 뭐를 물어보는지. 그래서 혹시 이런 애를 물어본다 그러면 마지막에 풀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5개를 1분 안에 풀기는 쉽지가 않죠. 예, 이걸 다 일일이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는 요령 정도는 숙지하고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22번에 주택연금제도가 들어와 있죠. 이 주택연금제도에 보시면요. 우리가 예전에 오피스텔은 해당이 안 됐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걔는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주택연금은요,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감소한다 그러면 걔가 일단 틀리죠. 예. 우리가 이제 요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었죠. 우리가 이제 그 매월 이제 요렇게 주택가치가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인 보금자리로는 대출 잔액이 요렇게 줄어드는 구조죠. 상환을 하니까.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이제 보금자리론, 모기지론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영모기지론, 주택연금을 얘기하죠. 얘는 시간이 갈수록 주택가치가 상승한다고 그랬을 때 대출 잔액이 가치에 육박을 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영모기지론, 우리가 주택연금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주택연금이라는 건 결국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를 대출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출받는 금액이 커지니까 예, 대출 잔액이 누적이 된다, 커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요. 그리고 1번 지문의 논리는 뭐냐면요. 원래 예전에는요, 이 소유자가, 주택연금을 시작했던 소유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가 안 됐어요. 그건 자녀 동의가 필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 부동산은 민법상 상속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말고도 자녀들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거부하게 되면 자동 승계가 안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요 주택을 신탁 설정을 해서 주택금융공사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그럼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동승계가 가능하죠. 자녀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그 얘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세를 낀 단독주택 보유자도 가입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신탁 방식으로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다가 그 보증금을 예, 놓는 상태에서 월세라든가 예, 이런 거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예, 주택연금 지급액 중에서 압류 방지 통장이라고 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압류가 혹시 들어오더라도 최대 185만 원까지는 건드릴 수 없게끔 예,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제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22번에는 5번, 예, 요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보시면요. 요거는 저희가 계산 문제 중에서 추천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5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혹시 암산 수준으로 계산이 가능하시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런 얘기죠. 이게 주택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구할 때요. 대출 승인 기준이 있잖아요. 대출 승인 기준을 두 개를 주죠. 그래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담보 인정 비율은요. 예, 이거는 그냥 주택 가치에다가요. 이거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곱하면은 융자금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예, 근데 요것도 말이죠. 여기가 연 저당 상수고요. 연소득에다가 DTI 비율을 이렇게 적용하고요. 기타 이자 내는 거 있으면 공제하라 이런 얘기인데 얘도 이게 만약에 0.1로 주어지게 되면요. 위에 구한 금액에 얘가 있으면 이 금액은 10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보시면요. 이게 주택의 담보평가액이 4억이래요. 근데 담보 인정 비율을 몇 프로 줬냐면 60%를 줬어요. 그럼 4, 6에 24니까. 이 기준으로는 2억 4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연 저당 상수는 0.1을 줬고요. 예, 연소득을 얼마를 줬냐면 역시 4천을 줬죠. 그런데 총부채 상환 비율을 50% 줬어요. 4천의 절반이면 2천이잖아요. 기타 이자 나가는 건 없고 얘가 0.1이면 10배니까 2억이 된다고요. 그러면 두 개의 승인 기준을 다 충족시켜줘야 되니까 작은 걸 선택을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조건 중에 보면 기존에 5천만 원의 대출이 있잖아요. 그러면 2억에서 5천을 빼줘야겠죠. 그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는 1억 5천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예, 답은 예, 거기 3번에 1억 5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이 조건 안에서는 계산기를 써야 될게 없잖아요.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하게끔. 근데 이렇게 출제를, 이런 난이도로 출제를 했던 선례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기준은 정도는 예, 정리하고 들어가시면은 예, 계산 문제 중에서 그래도 한두 개라도 더 맞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거를 권해드리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가게 되면 주택 저당 증권이 있는데요. 증권도 여러분들이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요 주택 저당 증권에서 저희가 항상 요거라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요 중에 지분형 MBS 있잖아요. 얘가 MPTS고, 그죠? 채권형 MBS가 있을 때 얘가 MBB가 되겠고요. 얘네를 구별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른 구별이죠.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 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해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혼합형이 있죠. 이게 이제 MPTB가 있고, 그 다음에 CMO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투자자가. 그죠? 여기는 전부 발행자가. 그죠? 예. 그런데 얘네가 혼합형이라는 건요. 이네개 중에 소유권을 투자자 갖고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발행자가 가져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원리금을 발행자가 갖는 건얘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투자자가 갖는다고요. 그래서 두 개가 결합돼서 얘네는 혼합형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거라도 좀 알아두시면. 그죠? 그래서 그 24번의 1번에 보시면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 MBB는 모든 건 발행자니까. 그러면 1번은 맞는 편이죠. 그죠? 2번에 보시면은 MPTS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에 의존하겠죠. 차입자가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이 그대로 경비를 공제하고 투자자에게 이체되는 거죠. 그래서 MPTS에서 PT, 패스스루시라는 게 자동이체라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3번에 보시면은 MPTB의 발행자는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럼 틀리죠. 왜? 왜냐하면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는데 여기서 MBB를 빼고는 나머지 원리금 수취는 다 투자자가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4번에서는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걔가 답이 일단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 4번에 MPTS의 투자자는 위험을 그대로 부담, 모든 위험을 다 누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CMO 같은 경우는 자, 소유권을 누가 갖겠어요? 발행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유권을 투자자만 갖고 있는 건 MPTS 하나밖에 없어요. 원리금을 발행자가 갖는 건 MBB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게 명확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라도 기억을 좀 해달라는 거죠. 요거라도. 예, 그러면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풀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 아프니까, 아이고, 그냥 냅두자. 뭐 하나 틀리고 말지.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가면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보고 있죠. 아, 그때 이제 우리나라 현재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죠. 예, 근데 변동금리니까 지금같이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는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겠죠. 그럼 나중에 그게 가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안심전환 대출이란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것을 이 고정금리형으로 전환시켜주는데, 근데 이게 다 대출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주택가계업 기준이라든가, 예, 이런 기준이 있어요, 가이드가. 그래서 뭐든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득이 좀 낮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요. 1번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대출자에게 유리한 유형은 변동금리죠. 대출자에게 유리한 거니까요. 예, 지금과 같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 수익을 우리가 예,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금리를 계속 조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고정금리는 만기 때까지 동일하니까 대출기간은 불리하겠죠. 일반적으로 대출일 기준했을 때 이자율은요, 고정 이자율이 변동 이자율보다 크죠.
그죠? 예. 근데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높다 그랬으니까 틀렸단 얘기죠. 예.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 있으니까 기준금리 외에 가산금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죠. 변동금리 제도 하에서 이자율은 기준금리하고 가산금리의 합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제 이자율이 변하는 그런 구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5번에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시장 이자율 상승 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 기간에게 불리하다 그러면 틀리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고정금리고요. 만기 때까지 동일한 거고, 변동금리는 일정한 크기마다 이제 주기마다 금리를 조정하는데, 다만 이게 3개월 단위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요 기간 안에 발생하는 리스크는 대출자가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요 조정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25번의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시장 이자율 하락 시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 기간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 불이익 위험이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약정 이자율 있죠?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있을 때 조기 상환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렇게 될 때. 즉, 시장 이자율이 낮아질 때. 예, 그러니까 항상 조기 상환에 대한 요건은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시험에서 자주 활용하는 거니까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25번에서 예, 답은 3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26번을 가서 보시게 되면 다음 같은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총투자 수익률과 부채 감당률은 이렇게 물어봤죠. 예, 그러면 26번에 했을 때요, 이게 총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이게 종합 자본 환원율, 총 자본 수익률, 이거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여기가 총 투자액이고요, 여기가 순 영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어본 게, 이 부채 감당률을 물어봤단 얘기죠.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이 되겠죠. 예, 그럼 이제 거기서 조건을 하나 주죠. 총 투자액은 12억이다. 이렇게. 그럼 얘를 찾으면 되겠죠. 예, 근데 여기도 간단하게 준 거죠. 세전 현금 흐름이 7천만 원이고요. 저당 지불액이 5천이잖아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그래서 가이순 전후가 중요한 거죠.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면 세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힌트를 준 거죠. 세전이 얼마냐면 7천.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냐면 5천.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서 이게 나온 거니까 얘는 두개 더하면 얼마겠어요? 1억 2천이죠. 그러면 얘가 10%죠. 12억에 대한 1억 2천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만 풀어도 답은 1번이라고 제시를 하죠. 총투자 수익률이 10%인 거는 1번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부채 감당률을 계산해 보시면요. 이렇게 되겠죠. 순영업소득이 1억 2천이잖아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5천이잖아요. 그죠? 이거 계산하면은 2.4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요런 거죠. 그러니까 계산에 대한 거는요. 아, 물론 머리 아프면, 아이고, 이론을 하나 더 맞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간단한 이런 공식 정도는 예,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부채 감당률 공식은요. 가이순 전후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도 풀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산 문제는요. 저희가 동영을 할때한뭐열 문제 안쪽에서 예, 그러니까 뭐한 8, 7개서부터 10개 사이에는 문제를 매 회차 넣을 수밖에 없어요. 예, 실전하고 같이 우리가 예, 접근해 봐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27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 시 위험과 수익의 관계 있죠? 예, 이거는 여러분 시험상에서 이 제목을 달고 출제를 잘해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에 기억해 보시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요,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건 맞죠. 왜냐하면 위험 회피형적인 투자자는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있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도 해요. 그럼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냐면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가 주어지거나 피할 수 없는 위험 같으면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일수록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니은에 보면 위험과 수익의 상생 관계는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는 거죠. 반비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었죠. 예. 여기가 수익률이고 여기가 위험일 때 요렇게. 그죠?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비례해서 커져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 수익률에만 의존해서 행동하는 투자자를 우리가 위험 중립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무위험률이 있죠. 정기예금 이자율만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예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중 은행들이 은행으로 막 쏠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예, 요런 스타일이죠. 위험은 부담하기 싫고 은행에서 예금 금리를 단 뭐 0. 몇 퍼 더 준다고 그래? 그럼 글로 가지 뭐 이렇게 해서 뺏어 가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예, 리을에 보시면 요거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된다. 예, 맞는 표현이죠. 요거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맞는 표현이죠. 요게 무위험률이라는 게요. 요구 수익률을 구성할 때 최저 수익률이죠. 이게 일종의 기회비용의 성격이죠. 국채 이자율 이런 거거든요. 국채 이자율이 높아지면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높아지니까 요구 수익률도 높아져야 되고 국채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작아진 거니까 요구 수익률도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맞는 거 하게 되면 기업, 리을, 미음 예, 이렇게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27번에는 답이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투자론에서는요, 딱히 얘가 진짜 아주 중요해. 이런 것보다는요, 얘는 그 32회까지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평균 한 6문항 정도씩 꾸준히 나왔던 애들이에요. 이게 저기, 재작년에는 예외적으로 4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죠? 예. 근데 평균 한 6개 이렇게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온 파트가 없어요. 거의 문제를 다 활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꾸준히 나오는데 옛날같이 한 파트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섞어서 내줘요. 그러니까 제목을 위험과 수익이라고 묶어주고 위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종류도 물어보주고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도 물어봐주고, 그죠? 그리고 여기 수익에도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 있죠. 또는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나 또는 포트폴리오의 위험까지도 집어넣어서 막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보면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간 개발 방식이라고 나오면은 또 여기에 관련된 애들이 떠올라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체 개발. 이걸 우리가 지주 자력 개발이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지주 공동 예, 사업 방식. 그러면 지주 공동 사업 방식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 그리고 여기서 항상 노란색으로 적어드리는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 여기서의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개발업자는요. 사업 시행을 대행해주고 얘는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한다, 이익을 공유한다 이러면 다 틀리다라고 얘기한 거죠.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그러면 틀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이제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을 얘기했죠. 예, 이 중에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방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신탁 개발에서는 사업 주체가 신탁회사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다. 요거는 대규모 개발 사업일 때.
여러 개의 기업이 같이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제목이 나왔을 때 얘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하나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5번에 토지 신탁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개발 관리 처분에서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지주 공동사업은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서로의 이익도 추구하고 위험도 분담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자체 개발이라는 게 지주 자력 개발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자기 땅에다 자기가 돈을 마련해서 개발 사업을 지어서 분양을 통해서 수익도 다 자기가 가져가지만 분양이 안 되면 리스크를 다 혼자 떠안거든요. 그래서 지주하고 개발업자가 위험을 분담하게 해서 만들어낸 게 지주 공동사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4번에 보시면 사업 위탁 방식은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뭐만 받아간다. 예,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2번에 보면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누면 이걸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요게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요. 개발업자가 예, 자금을 투입해서 완성을 한 다음에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를 등가 1대1로 교환하는 방식인데 현실적으로는 딱 같을 수는 없겠죠. 예,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방식을 공사비 대물 변제요 또는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예, 거기 보시면 토지 신탁 방식은 출자 회사 간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한 것은 예죠. 컨소시엄. 여러 개의 기업이 연합법인을 참여해서 들어갈 때요. 특히 왜 관급공사라고 그러죠?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는 뭐 공사비 지급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출자한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서로가 그 이해관계 때문에 출자 비율 이런 거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1번은 예, 바로 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을 얘기하더라. 예,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 보시면은 예,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억은 해 두셔야 돼요. 개발에서 민간 개발 방식도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고 예, 29번에 나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이제 BTO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TL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BOO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얘하고 이제 반대가 되는 요건이 뭐냐면 그거는 이제 BOT가 될 거고요. 얘하고 이제 운영에 대한 것이 이제 순서가 바뀌는 게 BLT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요 시설에 대해서는요. BTO 방식했을 때 요 시설을 민간이 준공할 때 요거는 도로라든가 다리라든가 터널이라든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이게 예측을 못하죠. 정확하게 몇 명이 이용할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산정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게 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걸 짓고 소유권을 정부 등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이거는 운영권을 획득을 해서 이 운영을 통해서 사용료 가지고 투자비 회수하는 방식이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할 때는요, 반대로 내가 직접 운영을 해서 수익을 투자비 회수한 다음에 나중에 그 나라 빠져나오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운영을 마지막에, 이건 운영이 중간에 먼저 들어오는 거죠. 요거는 또 어떤 시설이냐면요, 요거는 학교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군인 아파트라든가 대학 기숙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 회수하기는 어렵죠. 예, 그러니까 민간이 이 시설을 지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가로 시설의 관리 운영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정부는 그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갖고 있는 민간업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따라 뭐를 지급함으로써 임대료를 지급함으로써 투자비가 회수가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임대료가 사전에 책정이 되니까 수익률이 안정적이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BLT는 반대로요. 임대를 먼저 줘서 투자비 회수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요 형식만 바뀌다 이런 차이죠. 그리고 요거는 민간이 직접 소유권도 자기가 가지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성격은 알아야 되죠.
근데 여기 지문이 나올 때 29번에 시설의 준공, 그러니까 빌드가 되겠죠. 예. 준공과 함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이 된다. 그러면 트랜스퍼죠. 예, 대신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오퍼레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글자를 따면 BTO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 답은 5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시설은 저기다 설명해 드린 것처럼 도로, 터널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 건설의 사업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내가 정리가 현재 돼 있는지 확인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시험상에서 역시 자주 활용하는 애들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 가면 부동산 관리가 나오는데요. 관리는 난이도를 크게 어렵게 조율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문제가 출제해도 안 됐었는데요.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셔도 되죠. 우리가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가 있을 때 위탁관리는 일단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예, 맞는 표현이고요. 예, 부동산 관리자의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가능 매상고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관리자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임대차 관리, 임대료의 수납, 유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임대료 손실보험은요, 건물 화재 등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을 수리 및 복원하는 기간 동안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3번하고 5번은 맞는 거고요. 여기 답은 4번이죠.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시키는 활동은요, 경제적 관리가 아니라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죠. 그게 부적응이라는 건요, 대지 면적에 비해서 연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그죠? 대지 면적에 비해서 연면적이 너무 과대하게 들어가 있다. 예, 이거를 이제 조율하는 개념은 기술적 관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0번에는 답이 4번.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번에 마케팅 전략에 나오는데, 마케팅은 얘보다는 조금 더 낼 수는 있는데, 마케팅도 마케팅 전략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일단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다. 이 안에 STP 전략과 마케팅 믹스 전략이 있다. 이런 거 구별하셔야겠고요. 여기도 우리가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시장을 세분하는 거,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 그다음에 차별화를 도모하는 거. 근데 요즘은 이거를 영문으로도 구성을 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타겟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기 마케팅 믹스를 가면요, 우리가 재가 유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품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게 프로덕트. 그 다음에 가격 전략이니까 프라이스. 유통 경로니까는 플레이스. 그 다음에 판매 촉진이죠. 예, 프로모션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차별화하고 판매 촉진을 바꿔서 틀리게 낸 거예요. 예, 영문으로 틀리게 내면은 영어를 가지고 틀리게 이래서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한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죠. 예, 얘는 수요자 입장에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무슨 원리를 활용하냐면 아이다의 원리를 활용해요. 근데 이것도 또 낸 거예요. 그죠? 여기 A라는 게 어텐션을 얘기하거든요. 일단 소비자의 주의라든가 주목을 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그 물건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어라고 그래서 이 물건을 갖고 싶다라는 이 욕구 또는 욕망을 불러일으켜야 하지만 이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게 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걸 순서를 또 바꿔서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이렇게 해야 되고요. 끝으로 나오는 이제 관계 마케팅은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중시하는데 주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애들이 내가 이렇게 적으면서 구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답을 하나 풀 수 있어요. 근데 마케팅은요, 99%가 여기서 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 우리가 31번에 보시면, 1번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분양 계획이 없어도 꾸준히 예, 물건에 대한 이미지 광고는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라고 돼 있죠. 그게 차별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이 차별화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냥 포지셔닝이라고 낼 수도 있어요.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그게 박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 제품은 품질은 A사나 B사나 비슷한데 A사가 AS는 훨씬 잘해. 그러면은 같은 물건이, 비슷한 물건이 있으면 특별한 어떤 동기가 없으면은 AS가 잘 되는 애가 이미지가 구축이 되는 데 소비하겠죠.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수 있는 특화된 시장, 즉,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요,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예, 시장을 나누어서, 예, 그래서 예, 보시게 되면은,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을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5번 질문에 보면 셀링 포인트라고 돼 있죠. 그 상품으로서 고객에게 특별히 어필할 수 있는 거. 그죠? 예, 그거를 강조하는 게 셀링 포인트죠. 그래서 31번에서는 틀린 게 이제 1번이 되겠죠. 1번에 고객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고객점에는 수요자 입장에서 아이다의 원리에 바탕하는 거고, 관계가 나오면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만 바꿔서도 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순간적인 착각 이런 게 발생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대신에 구별만 할수 있으면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가 또 나오면,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뭐를 알고 있느냐.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위탁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이 있으면, 얘만 주식회사고, 얘네들은 명목회사다. 그래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얘네는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얘네 설립 자본금은 5억, 3억, 3억이 되겠고요. 최저 자본금은 예, 70억, 그 다음에 50억, 50억이 되더라. 이런 법령에 관한 것도 구별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돼 있으면 답을 찾기가 어렵죠. 대신에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틀린 것을 고르라고 명시를 해놨죠. 1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자산을 투자 운영하기 위해서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자금을 차입하거나 뭐할수 있다?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죠? 예. 이것도 시험에서 한두번 나왔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수 없어요. 그건 얘네 둘이 똑같아요. 얘네들이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고요, 상근 임원을 둘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본점의 지점 설치도 안 돼요. 그래서 직원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는 내부 통제 기준도 제정을 못하죠. 그래서 이 내부 통제 기준은 얘하고 얘만 둘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해당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도 포함이 되니까 시험에서 두번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일인가 특별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게 주식 분산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는데 얘는 이 조항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 이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적용되는 특례 사항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5번이죠. 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얼마다? 50억이죠. 3억이 아니라. 그래서 설립하고 최저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본적인 법령에 대한 거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요, 모의고사 한 회차를 하면서 학개론 전체의 범위를 한 번에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이 그 안에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애들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준다고요. 이거는 꼭 알아야겠구나, 이렇게. 자, 33번에 보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개발 부담금, 각종 부담금이나 각종 세금에 대한 거는 간접 개입 방법에 들어가는 거.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역시 맞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 임대주택에 100만 원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면 50만 원밖에 안 줘도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일로 50만 원 준다는 얘기는 나머지 50만 원은 다시 내 주머니에 돌아오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때 신규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 걔는 틀린 거죠. 그죠? 예. 분양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는 얘기는요. 원래는 이렇게 균형 상태잖아요. 근데 정부가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시장 가격보다 싸게 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시장에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시장에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겠죠. 토지 수용과 같은 시장 개입 수단에서는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하고 피수용자 사이에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하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 가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과 평가할 때, 예, 간혹 가다 멱살 잡히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 게 아니죠. 정해진 지침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34번에 보시게 되면, 감정평가로는요, 평균 한 6문항 내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15% 내외를 출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감평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최근에는 3방식에서 계산 문제가 주로 나왔고요. 작년에 이제 원가 방식에서 감가 수정 쪽에서 이론이 한번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3방식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계산으로 계속 나오는 게 여러분에게는 편하죠. 이론을 정리하면 양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이면은 그 계산하는 요령만 알면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가 한번 해보시면요. 34번에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종합환원율을 물어봤어요. 거기 보면 순운용소득과 저당지불액, 부채서비스액이 있고요. 지분비율이 있고 저당상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부채감당법이 떠올라야 돼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순운영소득이라고 돼 있죠. 그 밑에 부채서비스액이라고 돼 있죠. 예, 이렇게 한 게 이게 부채감당률이거든요. 부채감당률에다가 대부비율, 여기에다가 저당상수 있죠. 예, 이거를 곱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게 이게 부채감당법이라고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렇게 내려서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끔 얘가 1000이잖아요. 얘가 800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800분의 1000을 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1.25 나와요. 그리고 대부비율을 구해야겠는데 지분비율이 30%란 얘기죠. 그럼 대부비율이 70%란 얘기죠. 그리고 저당상수를 0.12라고 줬죠. 그러면 이거 곱하면 돼요. 1.25 곱하기 0.7 곱하기 0.12. 예. 이렇게 해서 곱하시게 되면은, 예, 답이 0.105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요게 수치가 0.105가 나온다. 그러니까 0.105란 얘기는 10.5%란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하는 게 부채 감당법에 의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냥 부채 감당률이 1.25라고 주지 않고요. 요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해주면은 요걸 나눠서 이걸 도출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 상수는 계산하라고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도 구별을 해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35번에 보시면 적산가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적산가액을 구할 때 이게 이제 원가법에서 거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감가액은 정액법을 쓰라고 되어 있죠. 원래 건물에 대한 거는 정액법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정액법에서는요, 먼저 예를 구해야 돼요. 예를 구하면 거의 다 구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가 경제적 내용연수가 되고요. 여기가 제조달 원가에서 1-잔가율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건데, 감가 누계액은요, 매년에 감가액을 구하게 되면 거의 구해진 거랑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방식의 정액법은요, 경과연수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 20년 전에 준공이 된 5층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게 경과연수가 20년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감가액 구해서 곱하면 감가 누계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적산가액을 구해야 됐을 때 이거는 이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예, 얘가 일단 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조달 원가를 우리가 구해야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준공 당시에 공사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다 하면은 개발업자 이윤도 들어가야 되니까 총액이 4억이죠. 4억인데 거기 보면은 자 20년 전에 건축비수가 100이란 얘기죠. 그리고 기준점의 건축비수가 145. 그럼 20년 동안 물가가 45% 뛰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4억 곱하기 1.45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이게 5억 8천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제주도 원가가 얼마냐면 5억 8천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잔가율을 대입해야 되는데 잔가율이 제로라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 내용연수가 몇 년이냐면 40년이죠. 그러면 5억 8천을 40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1,450만 원 나와요. 그죠? 예,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이 1,450인데 20년이잖아요.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400이 보시면은 50만 원 곱하기 20을 하게 되면은 감가 누계액이 나오죠. 그게 2억 9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조 원가가 5억 8천일 때 감가 누계액이 2억 9천이니까 얘가 빼면 2억 9천 나오겠죠. 그죠? 20년 정도 경과됐으니까 감가의 정도가 좀 크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답은 2억 9천이 되는 2번이 되겠죠.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수정하는 요령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야,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또 36번에 대한 거를 또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내가 자신이 있을까? 근데 36번 정도는 저희가 추천하는 거예요. 이건 요령만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토지 가치를 구할 때는요. 비교 표준지 있죠? 예, 여기에다가 여기는 사정 보정 안 한다고 그랬어요.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시지계그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예, 요거를 대입하게 되면, 예, 그러면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과정에서도요, 요 시점 수정은 뭐로 대체한다고 그랬냐면, 지가 변동률로.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요. 안 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개별 요인하고 그 밖의 요인 정도밖에 없는데, 이거는 작년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냈어요. 그럼 우리가 따라가서 보시게 되면, 자, 거기 보시면 비교 표준지가 있는데 공시가가 300이래요. 근데 지가 변동률이 몇 프로 나왔냐면 예, 5% 상승했다. 5% 상승하면 기준이 100인데 5% 상승했다. 100분의 100이니까 1.05가 되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지역 요인은 인근적의 위치에서 동일하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죠. 개별 요인을 봤더니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5% 열세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가 비교 표준지고 대상 토지인데 둘 다 100인데 몇 프로가 열세하다? 열세하면 빼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100분의 95니까 0.95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거꾸로 10%가 우세하다. 우세하면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100분의 110이니까 1.1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느냐가 관건이죠. 그죠? 그러면 먼저 얘를 곱하는 거예요. 1.05 곱하기 0.9 곱하기 1.1. 예,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1.09725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거를 300에다가 곱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1번에 3219,750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6번에는 답이 1번. 요거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쟤네보다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하는 요령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번 연습하시면은 이게 아마 4회차 하는 동안에 한두 번 더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계산 문제로. 그때 또 연습해 보시면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리고 탁 만나면 반가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예, 요즘은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것도 물어봐요. 용어, 물건별 평가 이런 거 물어보죠. 그래서 37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예, 토지를 평가할 때는, 예, 공시가 기준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과손을 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된다면 틀리죠. 네, 일단 답은 2번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과거의 동거 이렇게 했었죠. 과가 뭐냐면 과수원. 과수원은 거래사례비용법, 동산 거래사례비용법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건물을 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공시가 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평가할 때 있죠. 그때 뭐는 하지 않는다. 이건 안 해요. 사정보정은. 표준지로 선정이 될 때 이미 사정보정 작업이 된 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자동차를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예, 요게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해체처분 가액으로도 구할 수 있다. 38번에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죠.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경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시장가치 외가치 기준으로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자, 그랬을 때 거기 38번에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강의할 때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가치를 물어볼 때, 시장가치를 물어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이 하나는 통상적인 시장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항상 기억을 또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시장 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방매된 후에 매수인에 의해서 제시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38번에는 거기 보면 4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표현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번에 보시게 되면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도 기초적으로 정리는 해 두셔야겠죠. 예, 옳지 않은 거를 예, 물어봤을 때 1번에 예, 우리가 주택을 산정할 때는 부동산원에 의뢰하도록 돼 있어요. 예, 토지는 감정평가 법인이 하도록 돼 있고, 예, 그리고 표준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인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해야 되겠고요. 표준주택의 대지면적과 형상도 공시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의 틀린 거는 뭐냐면 5번이죠. 국장이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죠. 우리가 국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개에 들어간 애들은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9번에는 답이 5번이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40번에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에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그랬을 때, 기억해 보시면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구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죠.
그 다음에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제조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행해야 되는데 두 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그러면 틀리죠. 걔는 원가법에 의해서 구하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올바른 거를 모두 고르라고 이렇게 예, 명시를 한 경우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예,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예. 자,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풀어보셨어요. 그죠? 몇 점이냐를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내가 뭐를 지금 놓치고 있었을까? 예, 뭐가 지금 조금 정리가 덜 됐을까? 예, 그거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계산 문제 틀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론에서 틀린 부분은 보완을 해주신 거를 바라는 거죠. 계산은 유형이 조금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같은 유형으로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예, 조금 대비하시면은, 예, 그러면 2회차에서는 우리가 지금 점수보다 4개만 더 맞아보자. 예, 그런 생각으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3회차에 또 4개 플러스, 4회차에 4개도 플러스. 요렇게 해서 점수를 순차적으로 올려가는 거를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성적이 60점 이상이 나온 분들은 그 점수를 계속 유지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 그래서 1회차에 예,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은 예,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